요나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 주전 8세기죠. 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요나도 활동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멀리 가라고 하십니다. 멀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니느웨로 가라. 다 같이요. 니느웨로 가라. 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였어요.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때 아수르가 저렇게 주변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을 저렇게 식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제국을 이뤘어요. 그래서 저기 니느웨라고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저기가 수도입니다. 지금 저기가 오늘날은 모술이더라고요. 모술. 이라크의 모술이 저 시대에는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 그래서 요나는 저 니느웨 성, 저 원수 같은 나라,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씀을 전해서 혹시라도 회개할까봐 가기 싫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온갖 못된 짓다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지만 식민지 삼고 생체 실험하고 위안부 삼고 강제 징용하고 자원과 양식을 수탈했어요. 제가 준목대 저기 해성교회 군산 해성교회 그 미면이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밭이 기본적으로 만 평, 2만 평 가지고 있어요. 넓은 평안데 거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제 때는 그 쌀을 전부 다 일본이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군산항에서 싣고. 그렇게 막 수탈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지금도 그 역사를 감추려고 왜곡하잖아요.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잘못했다, 미안하다, 독일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일본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일본과는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세상에 이 아수르는요, 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에 일본보다는 수백 배, 수천 배더 잔인하고 사악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이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이 지도를 보시면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요. 욕바에서 배를 탑니다. 그런데 이 요나 같은 배가 곧큰 태풍을 만나요.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로 넘실댑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배가 침몰 직전이었어요. 이 배는 각종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려고 그 귀한 물건들, 동양 쪽에 귀한 물건들을 싣고 가는 상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선원들이 이 배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까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그래도 배가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해요, 선원들이. 빨리 우리 제비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생겼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근데 여러분, 그 제비 뽑기에 누가 당첨돼요? 요나가 뽑혀요.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딱 삼키게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심해. 그러니까 이 바다 속도요, 인간이 탐험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30m, 30km, 뭐 100km까지 있더라고요. 바다가 그런 데 있더라고요. 심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큰 물고기가 있는데 아파트만한 물고기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이 그런 고기를 끌어내서 요나를 삼켰다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 방송 보면서 느꼈거든요.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즉시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 같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에 요나는요, 그 니느웨 성이 당시에 어느 정도 큰 고대 도시였냐면은 이렇게 좌우가 90km 정도 됩니다. 도시가.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는 한 50km 됩니다. 이렇게 이런 곳이.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게 30km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3일 만에 돌아다녀야 되는 이 성을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닙니다. 왜 그래요? 대충대충 메시지 전하려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40일 후에 망하리라.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성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린 거예요. 백성들은 들으라.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어라. 나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폭력을 멈춰라. 요나는 성의 없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그런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선교사 바울도 이걸 강조했어요.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요.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수르 저 잔인한 왼수놈들이 회개했다고 용서하시다니요. 제가 그러실까봐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냈냐? 그게 옳으냐?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요나가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뭐예요? 불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 요나는요,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에 저질러온 그 만행과 그 포악한 행동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던 거예요. 제가 20년 전인가 대형 박물관에 혼자 배낭을 메고 그 대형 박물관을 가기 위해서 갔는데 거의 공짜거든요. 대형 박물관. 그 대형 제국일 때 막 전 세계에서 유물을 다 빼앗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관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빼서 그런 물건. 근데 건물 한 채가 다 아시리아 관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처녀점에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수르 군대가 그 점령지 백성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죄송해요. 아침부터 살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부조가 있더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요. 살 껍질을 벗겨. 이거면 다행이지. 사람을요, 닭꼬치처럼, 닭꼬치 아시죠? 아, 그거 먹고 싶다. 닭꼬치처럼 쇠꼬쟁이 있다가, 나무꼬지도 아니에요. 쇠꼬쟁이 있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세워놔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지금 IS가 잔인하잖아요. 거기에 100배, 수천배는 될 거예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진멸되는 것이 분명히 이것이 정의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철회하시자 아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요나는 저들을 살려줄 거면요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옳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설교 들을 때 머리로는 이해되고 입으로는 아멘합니다. 근데 막상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면 어려워요. 특히 요나처럼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거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요, 요나처럼 우리도 막 받아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따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씀만, 뭐 축복받으라 이런 말씀만 그냥 드리려고 하잖아요. 아, 지난주 목장 모임을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같이 얘기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아, 역시 우리 교인들의 원수도 가까이 다 있더라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솔직히 저 용서 못합니다 고백하시더라고. 아니, 세상에,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얼마나 그 화가 났으면 무속적인 용어까지 사용하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을 날려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웃었는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쉽지만, 아멘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지난주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그 한 몇 년 만에 그 맛집에 갔어요. 그게 갑자기 땡겨가지고 그 맛집을 갔어요. 처하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서 원수를 딱 만나버린 거야.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원수는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 맛집. 근데 딱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어요. 한참 전 일이라 다 잊었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딱 막상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상처가 막 생각나고, 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막 한 숟갈 뜨기 시작했는데 분노가 확 치밀러 오르더라고. 그거 계속 먹다가는 최악이 생겼어. 네. 아이고, 5만원 아까워라. 숫자를 놓고, 내가 목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어정쩡하게 인사하고 악수를 먼저 쳐가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빨리빨리 나와버렸어요. 저한테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이게 들어가. 한 번에 먹다가 알았어 알았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난주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 밥값 내가 계산하고 나왔어야 했잖아요. 왜냐면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저를 시험했던 것 같아. 그래, 너는 어디 잘하는가 보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계속 후회했어요. 그냥 밥 사주고 나올 걸. 밥 사주고 나올 걸. 후회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쉬운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 원수까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성경 66권 한 말씀도 실행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저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나는 죽기보다 싫어.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이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 이번 주에 다시 가려고요. 예. 다시 먹으려고요. 예. 연탄구예요, 연탄구예요.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오묘하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분당 할렐루야교회 아시죠? 거기에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김상목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했는데 그때 들려준 얘기, 자기 현역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사랑스러운 딸 하나를 둔 과부 가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와달라고 하더래요. 급히. 목사님 갔더니 과부가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 딸이 3살이에요. 지금 심한 병이 들어서 의사들이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내 딸 안 살려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지르더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3살 먹은 내 딸이. 아, 그런데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병에서 나와서. 그 후에 13년 동안 그 딸은 어머니의 기쁨,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16살이 되었어요. 자, 16살이면 몇 학년이죠? 아, 중3. 중3이 딱 됐는데. 나쁜 친구들과 막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을 갈기하게 찢어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과부의 딸이었어요. 갔더니 과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 딸은 어젯밤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의 방에서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과부는 그렇게 얼마 동안 몸부림치며 통곡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그 애가 3살 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왜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제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협박까지 했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동쪽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초막을 지었어요. 초막이 뭐냐면 중동은요, 이게 지금 이라크 모술이라고 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무더워요. 살인 더해요. 한낮에 40도까지 올라가요. 오늘 지금 21도거든요. 21도. 요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합니다. 이 중동의 날씨는요, 고온, 건조거든요.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늘이 있어도 안 시원해요. 고온 다습이라 습기가 있어서. 근데 중동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그늘만 있으면 진짜 시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한국의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문화를 바꿔나 보겠어요. 양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양산을 써요. 왜냐면 시원하거든. 장갑, 하얀 장갑 끼고 양산 끼고 이러고 그런 걸 유행시켜나 보겠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대단합니다. 창조적이죠. 그러니까 그 그늘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거기 들어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 그래요?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저 니느웨를 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집불통 요나에게 열방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만든, 엉성하게 만든 그 초막 위로 박넝쿨을 빠르게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에 인해서 그 밑에 시원한 그늘이 생기자 요나는 너무 기뻐했어요. 그림 하나 다운받아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박넝쿨.
원어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박넝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담쟁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밤새 벌레를 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박넝플을 모조리 벌레들이 싹 밟아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박넝플이 생겼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부터 뜨거운 동풍을 요나의 머리를 향해서 막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때 요나는 또 하나님께 두 번째로 화를 내며 대듭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아요? 침착한 목소리로. 야, 너 지금 박넝굴이 죽었다고 나한테 또 화를 내는 거니?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투로.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굴을 아끼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에요. 가축도 많이 있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 박넝굴을 죽은 걸 그렇게 아까워서 화를 냈듯이 나도 니느웨 사는 백성들 박넝굴보다는 훨씬 귀한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과 짐승을 내가 아낀다. 내가 어찌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건 그만큼 요나가 아수르에 받은 아픔과 상처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마을 사람이나 동족들이 이 아수르에게 아까 그 그림처럼 잔인하게 당하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저들을 용서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화를 내는 이 요나를 오히려 침착하게 타이르셨단 말이에요. 이해를 시켜.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아픔과 상처를 아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무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끝까지 요나를 이해시키면서 그를 구원사역으로 이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게 요나의 아픔과 상처도 중요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역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간 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 심지어 원수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 같이 니느웨로 가라. 우리 진짜 하기 싫은데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줘라.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지상명령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모토로 삼아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신의 삶의 등불로 삼읍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빛으로 삼읍시다. 그 말씀만 쫓아가십시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통로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요, 주의 손과 발대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아멘. 물이 바다 높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니느웨이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주변의 니느웨 같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을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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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의 니느웨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니느웨 같은 세상입니다. 이속의 니느웨 같은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니느웨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기보다는 이익을 쫓아 삽니다. 돈, 물질, 명예, 건강 등 세상 가치를 쫓아 삽니다. 세상 가치만을 쫓아 삽니다.
세상은 지금 성적으로 많이 무뎌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해져 갑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참을성이 없고 폭력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2800년 전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목자를 삼고 하나님 말씀만 자신의 삶의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돈과 물질, 권세, 명예, 건강, 재능 모든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도구로 은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